자, WG 세 번째 대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고요. 아라이 미카 대 서지현의 대결입니다. In the blue corner, 아라이 미카. 서지현. 일단 기본적으로 타격 베이스인 선수고 위치가 상당히 긴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아라미카 선수는 철저하게 이제 그라운드 레슬링 그리고 주짓수 스타일의 그라운드로 공격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서진 선수가 오늘 이제 태클 방어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그 대비를 할 것인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This is our Double G catchweight bout. Introducing first. 아라이 미카네 서지현의 대결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맞대결. 아라이는 서지현이 어리고요. 심장도 좋습니다. 아라이 미카. And now introducing your opponent. 좋아요. Standing in the red corner, representing the gym lab. 서지현.
최연 7승 가운데 4승을 피니쉬로 만들어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1년 만에 경기. 오늘의 이제 처음이자 유일한 여성 경기가 되겠습니다. 나라의 미카와 서지연. 표정이 밝아서 좋네요. 서지연 선수. 1라운드 들어갑니다. 자, 중앙 차지하고 압박하는 서지연. 아라이미카는 지금 약간 사이드 스텝을 밟으면서 서지현 선수 타격 타이밍에 맞춰서 오빠는 이제 태클 들어가 리프팅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보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돌고 있는 아라이미카고요. 서지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로 움직임을 좀 안 보여서 포커스 파이트! 아, 제목 힛다운 바로 좋았어요. 서지현 가슴 붙이고 있습니다. 아라이미카 쪽 진영에서는 머리를 서지현 선수 몸 안쪽으로 넣으면서 방어하면서 이제 상황을 봐서 택견 하라는 식의 지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치기 하려고 한다. 반대쪽으로. 머리 싸움. 자, 체격이 좋아서 서지현. 좋아. 이제 상대를 잘 가둬놓고 있습니다. 자, 무릎도 간간히 좀 써주고. 침착하게. 짧은 펀치 좋고요. 자, 거꾸로 지금 서지현 선수 쪽에서 뚫다운 시켰고요. 자연스럽게 옆쪽에서 좋은 포지션 차지하고 있는 서지현. 아라이미카가 공간 안내 주려고 차서 붙어 있는데요. 네, 그리고서 이제 서지현 선수 다리 쪽을 아래로 이제 자기의 다리로 밀어내면서 그 공간을 만들고 들어있는 다리 빼면서 이제 가드 포지션 내지는 그래서 일어서는 쪽으로 선택을 했죠. 앞으로 일어서는 타이밍에 아, 네, 들어갔습니다. 아, 위험하다. 여기서 끝내려는 서지현. 야, 이 선수를 쓰는 펀치력이 아주 좋았죠. 이거 아래 안에 키를 걸렸고요. 이거 아래 키는 지금 아래 안에 카카 자세 안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지현 1라운드 서비션 승. 와, 오, 서지현의 파이팅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펀치 좋았고요. 더군다나 그라운드에서 네. 초크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 영역에서 지금 상리를 따냈기 때문에 와. 상당히 좋은 그 매치였습니다. 특히 그 이전에 이미 그 충격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초크 상태에서 이제 대항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네. 아, 그리고 상대 지금 마우스피스 갖다 주고 있어요. 아, 굳이 그럴 착, 착, 착한 마음입니다. 네.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야, 근데 그 왼손 펀치 충격 들어갔을 때 달려드는 장면이 진짜 무시무시했어요. 여기서. 자, 그리고 완전히 그 피니쉬할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거죠. 서지현 선수. 글쎄요, 국내 파이터로서도 물론이지만 원 챔피언십의 단체가 안젤라비 예전 좋았을 때 모습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적인 부분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인데 서지현 네. 선수 특히 이제 국내 선수 상대로 2승을 거둔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평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지금 보는 집회아니었어요. 서지현 선수는 좀 감정이 올라온 듯 울컥하기도 했는데 WG라는 큰 무대에서 또 메인 무대에서 승리를 챙기는 서지현입니다. 1라운드 피니쉬였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리어네이키드 초크 아라이미카에게 시전하면서
승리 챙긴 서지현 선수 발전을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말타 마코토 김한슬의 대결 또 하나의 한일전이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지현 선수가 지금 승리 후 인터뷰를 하는데 저희 그 광고 또 나가는 시간이어서 오늘 자세히 너무 많이 울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저희가 그 경기를 계속 하실 건지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선수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기게 됐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또 된다면 국내 시합에 꼭 다시 돌아와서 뛰도록 하고 그리고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서지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크게 한번 주십시오.